바로 주워서 돼지 저금통에 넣는다. 2번,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줍지 않고 그냥 간다. 3번,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엄마에게 드린다. 4번,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5번,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사탕을 사 먹는다. 아,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아니,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네네. 하루는 가방을 열어보니까 막 동전이랑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우를 주려고 항상 여기 모아놨던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현도야, 천 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우와. 헷갈리네요. 벌써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우리 한빈군은 어떻게 하실래요? 4번이요. 4번. 주인을 찾아가 경찰서에 갖다 준다. 야, 정말? 왜냐면 자기가 써버리면 주인이 막 찾아와가지고 많이 사먹은 걸 알고선요. 막 찾아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사먹었으면 못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도우랑 나이가 비슷한 시욱은 천 원짜리가 좋아요, 만 원짜리가 좋아요? 개념이 없어. 아니, 천 원. 천 원. 몰라요. 천, 아직 만 원보다 천 원이 좋아요? 아니, 현도도 지폐보다 동전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 잘 몰라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얜 돈 안 해. 제 돈 안 해요. 이렇게 알아야 돼.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 찾아달라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 왜냐면요, 네. 제가 저번에 아빠한테 슬쩍 빼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그래서 저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도는요, 뭐나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도가요, 여자들한테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현도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 네. 저는 어떻게 해요? 2번 할 것 같아요. 집지 않고 그냥 간다. 아, 천 원짜리다? 네. 만 원짜리면?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냅둘 것 같아서 경찰서 가기 좀 귀찮고 사실 이게 그 저기 솔직한 말이 이게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10만 원짜리면? 그러니까 더 큰 돈일수록 가져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지나간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워낙 또 짜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은유라 이거는 이 정도 액수면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500원이나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찰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 뭐 사 먹어라 그러겠지. 그래요. 네. 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선택을 해주시고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네. 일단 1번은 저희 집에 뭐라고? 전혀 안 들리니까. 네. 저희 집에 돼지 저금통이 없어요. 뭐 애들한테 돈 생기면 제가 다 가져가지 돼지 저금통이란 게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자, 알겠습니다. 5번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현도는 어떻게 선택을 할지.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한다면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날 읽어보고. 나는? 나는? 현도야, 천 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 나는? 나는? 주의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물어볼게요. 현동은 왜 주인을 찾으려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를 선택을 했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이의 생각을 어머님께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모시는데요. 이번에는 역할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담군 나오세요! 자, 이정용 씨 이쪽으로 오고요. 미담군은 아빠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아빠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아무튼 간에 아빠 마음을 잘 읽는다 이거죠? 네. 아빠는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자.